한영 박군 청첩장 공개. 방송인 한영과 가수 박군은 지난달 열애 사실을 알렸으며 각각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편지와 함께 결혼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한 매체는 두 사람의 청첩장을 공개했습니다. 청첩장에는 두 사람의 본명과 함께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4월 26일 양가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시고 간소한 예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양세형 노인 구조. 개그맨 양세형이 식당에서 음식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는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세형은 지난 17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옆좌석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노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것을 발견했고 노인의 아들이 먼저 기도가 막혔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죠. 식당 측은 119에 구급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양세형이 하임리히법을 다시 시도했고 양세형의 조치에 노인은 곧 기력을 차렸습니다. 이에 식당 측은 신고를 취소. 양세형은 처치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세형은 집사부일체에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배운 바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식당 매니저는 호흡곤란을 겪은 할머님과 가족은 10년도 넘은 단골. 양세형 씨가 나서서 능숙하게 할머니에게 처치하시는데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호 최근 근황. 논란과 함께 사라졌던 김선호가 딱 6개월 만에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슬픈 열대 촬영을 위해 태국으로 출국했던 김선호는 해외 촬영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김선호는 흰색 후드티를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대부분 가렸고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그는 한쪽 어깨에 까만 가방을 메고 편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김선호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촬영하는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숙이며 인사했고 영화 촬영을 잘 마무리했느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손을 들어 인사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잠깐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로건 사과. 웹에는 가짜 사나이의 출연의 이름을 알린 로건은 지난 3월 이근을 따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이기에 이곳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서울경찰청은 로건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건은 내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암수술 때문에 귀국했다고 밝히며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